내가 오늘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 이 학생들입니다. 흔히 노력파라고 불리는 학생들, 또는 아직 노력파라고 불리지 않지만 잠재적 노력파? 어쨌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력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노력파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못한다고들 또는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아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가치관적으로 냉소와 조소에 시달리고 있지. 누구들에게? 현실론, 재능론 애들한테. 현실론은 어떤 애들인지 알아?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야, 요새는 메디컬 안 가면 다 소용없어. 네가 메디컬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가봤자야. 대학 간판 옛날만큼 안 하는데 이 미련한 놈아. 또는 재능론. 네가 노력한다고 될것 같아? 네가 메디컬 갈것 같아? 메디컬은 재능이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면서 자 내가 뭐랬지? 잘못 없는데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뭘 받고 있어? 냉소와 조소를 받고 있지. 시대가 뒤떨어진 또는 되게 바보 같은. 그냥 옛날 꼰대 마인드를 갖고 태어난 그냥 뭐 어리숙한 늙은이 같은 이런 식으로 폄하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폄하당할 만한가? 내가 가치관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노력파 있잖아. 그럼 우리는 왜 노력파인가? 그 노력파의 왜를 깊은 곳을 봐야 돼. 겉으로 보이는 거. 내가 항상 말하지. 껍질이 있고 그 밑에 본질이 있다고. 저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노력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노력을 숭상해서 노력의 가치를 진짜 그런 것 때문이야? 아니면 스카이가 짱이니까? 우린 현실을 몰라? 아니면 공부를 좋아해서? 내가 얘기했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 거의 없다고.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 노력파의 본질에서 얘기해줄까? 너희들의 본질에서 얘기해줄까? 첫 번째, 우리도 알아. 스카이 뭐 가치 없, 뭐 옛날만큼 가치 없다는 거. 우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그런 물리적 표상, 대학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지 알아? 그냥 100% 쏟고 싶은 거야. 거꾸로 말해볼까?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어설프게 다닌 애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냐면 그래 그 현실론 재능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학교에서 누워있지. 그렇다고 자퇴하지도 않아. 나는 그 재능론자들 있지. 난 솔직히 말하면 재능론, 현실론 얘기하는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가치관이 아니라고 봐. 가치관이 있으면 진짜로 행동해야지. 재능론이 뭐야? 공부는 어차피 재능 있는 애만 된다. 사람은 각자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 재능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 그럼 자퇴를 하셔야지. 아직 못 찾아서요. 빨리 찾아야지. 학교 다니면 낭비 아니야? 그잖아. 그런 애들이 또 공부를 아예 안 하느냐? 또 해요 찔끔찔끔. 어차피 재능 건안될 건데. 자는 것도 아니야. 자퇴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 그냥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100% 쏟고 싶어서야. 대학 간판이 상관없다니까? 하나라도 높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100%내 눈앞에 있는 미션에 한번 쏟아보고 싶은 거야. 그냥 어설픈 게 싫어서. 스터디 코드의 또 다른 모토가 뭐야? 대충 남들처럼이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남들보다 낫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거기 키워드는 대충이야. 대세에 휩쓸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냥 중간만큼 살아가잖아. 우리는 극단이야. 아예 안 하거나 아예 100%를 하거나. 그게 노력으로 드러날 뿐이지. 또는 뭔지 알아? 이 가능성이지. 내 가능성의 어떤 끝을 보고 싶어서지. 그래, 재능론. 정말 재능론이 맞아? 일단 스터디 코드가 누누이 얘기했어. 난 재능론을 무시하지 않아. 내가 지금 농구한다고 르브론 제임스를 이길 수 없어. 그건 스포츠에서 완전 최상위 레벨로 가잖아? 프로 레벨로 가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자, 그냥 그잖아. 그 탄력 좋은 유전자를 내가 이길 수 없단 거 안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거에 다 통용되진 않는다고. 적어도 공부도 노벨상 타는 건 모르겠는데 입시 레벨에서는 재능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좋아. 100번 양보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보자. 어쨌든 근데 뭐야? 100%야? 재능론 주장한 사람도 얘기해봐. 100%야? 아예 학문적으로 완전히 어떤 교수가 박았어? 어? 입시 결과는 순수하게 선천적체 아니지? 맞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1%의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그러면 재능론이든 뭐든 그것 때문에 제한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재능론의 반대말은 뭔지 알아? 거꾸로 너는 재능이 없으면 죽어도 안될 거라는 거야. 네 가능성은 애초에 태어날 때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이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재능론이고 뭐고 따지지 않아. 아까 말했지. 스카이고 뭐고 우린 따지지 않아. 재능론이고 뭐 따지지 않아. 그냥 뭐가 우린지 알아? 첫 번째 그냥 100% 눈앞에 있는 거 쏟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 그냥 내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 거꾸로 재능인지 아닌지도 남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제한을 두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아? 내가 이거였어, 고등학교 때. 얘기 나온 김에 내 얘기해볼까? 코치님은 왜 서울대를 목표로 하셨나?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지. 나는 서울국립대학교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었어. 서울국립대학교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 중학교 고등학생이. 스카이, 말 그대로 이니셜이 기가 막히지?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뭐인지 알아? 첫 번째, 그냥 고등학교, 내가 말했잖아. 나 고등학교 입학 안 할까 그랬다고. 근데 갔어. 어설프게 하지 말자. 스카이라고 목표를 세웠다는 게 뭔지 알아? 매일매일 내 한계치까지 100% 다 쏟아붓겠다. 그걸 상징하는 거야. 두 번째 뭔지 알아? 그래, 내가 한계치까지 다 쏟아부으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 내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왕 가는 거 서울대 가야겠지. 좀 극단적이지? 맞아! 우리는 뭐냐면 극단적이고 되게 끝을 보고 싶은 거야.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야? 끝! 한계! 100%! 그래서 나는 이 노력파의 진짜 본질은 뭔지 알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어떤 낭만주의자라고 봐. 역설적으로. 거꾸로 그럼 우리는 너무 낭만에 빠진 나머지 현실은 못 보느냐? 현실론도 얘기 하나 할까? 저 알았어. 대학 간판 약해졌어. 근데 어쩌라고? 약해졌어도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따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스카이랑 저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교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증명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 옛날엔 이만큼 격차였으면 이렇게 줄어들었겠지. 아, 이왕이면 다른 거 아니야? 다시 아니면 다르게 확실하게 재능에서 자퇴할 거 아니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야? 하나라도 좋은 대학 한판 따면 좌우지간 나중에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심지어 나중에 다른 데서 재능을 발견했다 쳐. 그때도 연결 안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한판 있으면 연결되는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 지금 자퇴 안 할 거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는 하나라도 높이는 거 아니야? 우린 이런 생각 없을 것 같아? 노력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이런 게 있는 거야. 알았어? 더 나가서 우리도 현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쫄지 말라고. 그놈의 현실론 재능론자들한테 쫄 거 없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여러분이 껍질로 공격당하니까. 야, 현실 모르는 놈. 아유, 재능도 없는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떠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내가 가치관을 쓴 이유. 언제나 스터디 코드에서 말했지. 이건 인생의 코드야. 가치관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호하려고 약간 재능론, 현실론 까는 것 같이겠지만 그것도 걔네 가치관이잖아? 그러면 누가 더 우위는 없어. 맞고 틀리고가 없어. 우리도 틀린 게 아니야. 걔네도 맞은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거. 냉소랑 조소를 날리는 애들은 뭘 날리는지 알아? 지네가 맞다고 얘기 때문에 그건 재수 없고 그건 난 그 태도는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재능론이나 현실론을 가진 애들 중에 냉소, 조소를 날린 놈들 있지? 그놈들은 사실 지 가치관이 아닐 거야. 자기 가치관이 딴딴한 사람은 남의 가치관도 존중할 줄 알거든? 그놈들은 지 가치관도 없어.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지도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어. 근데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눈앞에 자꾸 내가 가야 되는 모습이 거슬리니까 공격해갖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심리야. 잘 들어? 가치관에 옳고 그름이 없어. 내가 가치관을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알아? 노력파의 근원을 매겨 준 줄 알아?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누가 좀 공격한다고 그런가?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머리를 막 돌려서 한 게 아니야.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걸 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도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만큼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바로 결과로 연결 안 될 때지. 아, 역 같은 경우지. 무슨 얘기야? 노력을 했어. 근데 성적이 딱 어느 한계 이상을 못 넘어가. 성적이 정체돼. 심한 경우에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하락해. 이걸 유식한 용어로 노력의 배신이라고 그래. 유식한 용어는 아니지. 스터디 코드 아마 내가 거의 최초로 많이 쓰는 용어일 거야. 노력의 배신. 이때 여러분이 보통 이런 사이클을 타. 처음에 자책을 하지. 자책에서 이건 괜찮아? 노력이 부족했나? 실제로 이 노력파들 중에도 입으로만 야불야불 떠들고 실제 노력 안 하는 애들도 많아. 그럴 때는 반성해야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더 해야지. 또 한 번 배신당해. 노력이 부족했나? 진짜 부족했으면 더 해야지. 문제는 언제다? 진짜 한계치까지 왔을 때가 딱 와. 그때는 이 자책이
노력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책. 그러면서 스물스물 재능론에 대한 생각도 막 떠올려. 진짜 재능인가? 거기에 주위에서 말하는 냉소들이 더 잘 들려. 거 봐. 한계가 있다니까. 네가 아무리 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바보야. 이러면서 뭐? 내가 말했지.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가치관 자체가 다 흔들어버리지. 근데 가치관은 포기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을 느끼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로 남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 진짜 100% 다 하고 싶어서, 내 가능성의 끝을 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배신당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조소당하면서 그냥 성적 정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자책, 그지? 그리고 상처로 끝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 얘기해 줄게.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재능의 문제? 아니야. 노력이 부족했어? 부족했을 수 있지. 내 한계치까지 노력했어? 아니야. 그럼 뭔지 알아?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딱 하나야. 방법이야. 아이고, 스터디 코드 하시니까 결국 다 방법이라고 말하시는군요. 내가 언제나 이를 갈고 얘기했어. 방법이 먼저인 적 없어. 내가 노력파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미친 듯이 연구하다가 나온 결론이 방법이야. 나 재능론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 만약 재능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서 공부는 무조건 재능이야, 재능이야. 빨리 어렸을 때 검사해서 안 될 놈은 하지 말라고 외치고 다녔을 거야. 왜? 누구보다 배신 많이 당해보고, 누구보다 자책 많이 하고,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알겠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를 먼저 연구했고 결과로 방법이 나온 거야. 다짜고짜 내가 방법하면 돈 벌겠는데? 언제나 얘기했지. 공부법이 무슨 돈이 되냐고, 씨발. 어? 욕해서 미안한데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21년 동안 공부법을 왜 돈 주고 사라는 비난에 시달렸다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게 비난하는 상품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수학 강의를 했어봐. 이 학벌 가지고. 이 스터디코드 연구진 강의고 수학 강의랑 문제집을 했어봐. 예전에 내가 잠깐 수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어. 그때 오프라인 학원 프랜차이즈 같이 하자는 유혹도 많았다고. 성금을 얼마 준다. 그걸 해야 돼. 직관적이고 빠르잖아. 왜 이걸 하는지 알아? 돈도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안티한테 시달리고 무슨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도 홍보한다고 저 사람 말 잘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도 왜 하는지 알아? 내가 누구보다 이런 사람이었고 내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악착같이 이 원인이 뭔가, 진짜 내 노력의 문제인가, 재능론인가, 선천론인가, 이 학생들을 말로만 가치관 지키라고 안 하고 진짜 나 같은 논문을 구해주려면 솔루션이 뭔가 연구했더니 나온 게 방법이라고. 방법은 결과야.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내 21년, 아니 내 고등학교 생활까지 전부 다 인생을 걸고 얘기할게. 니네 노력은 잘못되지 않았어. 알았어?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방법을 바꾸면 돼. 그래, 배신이라고 했지. 배신을, 여러분 봐봐.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그럼 누구 욕을 해야 돼? 그 새끼를 욕해야 되지. 이게 어떤 꼴인지 알아?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데 자책하고 있는 꼴이야. 여러분 수학에 배신당했어? 공부에 배신당했어? 그럼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자세는? 수학 이 새끼 진짜 재수없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수학, 그럼 뭐? 그 수학을 파고, 수학을 파서 수학의 잘못된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 왜 자책하고 앉아있냐고. 나는 그게 진짜 짜증나. 여러분들 나랑 상담할 때도 보면 진짜 노력파 애들이 와. 그럼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제가 노력은 했지만, 거기 깔려있는 정서가 뭔지 알아? 그래봤자 전 안 되겠죠 라는 자기 포기. 그 다음 왜 주눅 들어있어? 내가 뭔 잘못한 거겠죠? 니네가 뭘 잘못했는데? 노력한 게 뭔 죄인데? 가치관 따라 했으면 맞고 틀리고 없고 어쨌든 그냥 다 떠나서 노력한 거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니네가 주눅 들고 짜증내냐고. 배신 당한 건 니네야. 욕을 할 건 수학이라고. 내가 그래서 수학 이 새끼를 파본 거라고. 도대체 뭘 하면 수학 이 새끼가 배신 안 당하게 할지. 그래서 나온 게 이거라고. 재능이었어도 돼. 난 상관없어. 그럼 스터디 코드는 스터디 재능이겠지. 내가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평생 외치고 다녔겠지. 노력하더라, 노력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이거 다 무의미한 짓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정리할게. 노력파는 잘못이 없습니다. 가치관도 잘못이 없고 여러분의 노력 자체도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좀 과격한 표현도 많이 썼는데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얘기할게. 내 외모랑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무슨 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거든. 그래, 날 두목이라고 불러. 두목이면 무슨 파가 있어야겠지. 나는 노력파들 또는 학교에서 진지충, 진지파라고 놀림받는 사람들.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 나 인생 죽게 살아. 어? 난 인생에서도 뭔지 알아? 항상 100% 살고 싶어. 내가 왜 스터디 코드 하는지 알아? 이 아까운 학벌 가지고 나와서 그 욕먹으면서도? 어? 나는 100% 쏟을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나는 이게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매출적인 게 아니라 진심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들을 구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뭔지 알아? 노력파고 진지파야. 그리고 우리 캐치프레이즈 있지? 막연함의 끝. 가장 막연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 공부와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남들이 다 조소하고 냉소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헛똑똑하면서 대충대충 하고 있을 때 100% 쏟고 끝까지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로 뭔가 막연함에 사무칠 게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나야. 나 라이프 코드 할 거야. 알았어? 또 벌써부터 비난이 쏟아지지. 아 인생에 답이 어디 있어. 공부법 할 때도 똑같았어. 공부법에 답이 어디 있냐고. 내가 개념을 나눴지. 스킬이 있고 코드가 있는 거야. 스킬은 답이 없어. 코드는 답이 있을 수 있어. 라이프 코드? 스터디 코드보다 만배 어렵겠지. 할 거야. 그게 돈이 되겠어요? 평생 사기꾼 얘기 듣겠지? 할 거야. 왜? 그게 정말 그런 사업은 재능이다라는 100% 확신이 없잖아. 1%라도 있으면 나는 내 가능성의 끝을 볼 거야. 그럼 라이프 코드를 해야 나는 100% 온몸을 다 바칠 수 있고. 알았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니 뭐 코스닥 상장 나스닥 나는 그런 관심 없어. 그건 나한테는 그냥 서울 국립대학교 같은 거야. 그게 상징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내가 누구보다 노력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진지파입니다. 그래서 노력파 진지파의 두목이 되겠어. 노력파라는 이름 자체. 이거 벌써 구닥다리지. 벌써부터 그냥 이거 노력파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부터 비난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많을 거야. 내가 말하고 싶어. 뭐 어때서 우리가. 생긴 게 이 모양인데 이렇게 살래 그냥. 아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씨발 또 얘기 한 마디 더 할게. 노력도 재능이에요. 아 요새는 그 말도 나오더라. 노력을 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다시 우리한테 노력은 그냥 가치관이야. 태도야. 재능이 아니라 노력은 그냥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것도 재능이라고요. 가치관도 유전이라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니네가 연구해봤어? 가치관에 유전적인 요소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 봐요. 그게 아니라 유전 이만큼의 태어나서 겪는 수많은 후천적 사건들. 결국 부모의 환경도 유전이죠. 아니 부모의 환경 플러스 내가 인생에서 겪는 크나큰 것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되는 가치관이라고. 재능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줄까? 재능은 후천적으로 죽어도 못 따라잡을 때 재능인 거야. 설사 좀 느릴 수 있어. 그래 공부에서 선천성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 빨라. 느리더라도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으면 재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 재능론자들은 좀 알고 나불나불 되라고. 그 연구 결과를 갖고 와 나한테. 100% 입시는 100% 무조건 재능이니까 닥쳐라라고 하잖아. 그 연구 결과를 내가 너한테 주잖아. 그럼 진짜로 내가 이름 바꿀게. 스터디 재능이라고 바꿀게. 스터디 코드 공식 폐쇄를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공부는 재능이니까 선천성 검사 받으세요라고 내가 할게. 내가 그 검사 만들어갖고 진짜 노력 안 하게 만들게. 있어? 100% 아니잖아. 알았어? 좋아. 스터디 코드가 말한 것도 100% 아니라고 그래. 5대5라고 하잖아. 우린 5대5만 있어도 난 할 거라고. 나는 세계적인 라이프 코드 기업을 만들 거야. 또 그러겠지. 한국에 태어난 주제에 당신은 나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미국에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세계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 너무 작대. 알았어. 100%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스티브 잡스처럼 시대를 잘 타야 돼? 아니면 천재성이 있어야 돼? 100%냐고. 그럼 나 포기할 거야. 1%라도 가능성이 있어? 갈 거야. 이게 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노력파와 진지파의 두목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 혼자 우직하게 앉아있는 여러분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이 노력파는 폄훼당하고 구닥다리고 올드스쿨로 평가받고 있어. 뭐 어쩌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두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 욕설을 써서라도 보호할 거고
그냥 가치관만 보호하지 않고 솔루션까지 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노력파의 두목인 나와 함께 같이 연구해서 솔루션 만드는 우리 스터디 코드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노력파 되세요. 계속하세요. 잠재적 노력파라고 얘기했지? 혹시 내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노력파가 맞다고 가슴 깊이 생각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휘말려서 노력 못했어. 그러면 오늘부터 되세요. 학교에서 우직하게 앉아있어. 꼿꼿이 서있어. 옆에서 비비 몸 꼬고 누워있다가 와서 쓱 찌르면서 야 그거 나 네가 되겠냐? 그때 잘 들어. 내가 뛰어가서 그 새끼 목덜미 잡고 끌어내고 네 가치관은 뭔데 개새끼야 하는 나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프라인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내가 21년 동안 해온 일이고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할 일입니다. 이것이 스터디 코드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파 잘못이 없다 라고 진심으로 믿고 이걸 업으로 삼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제일 뛰어나서 두목이 아니라 어떤 상징물로서 그런 두목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파는 잘못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얘기를 꼭 여러분께 하고 싶었습니다.